그리고 콧대 라인을 봐서는 카리나 씨나 민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직반 라인의 코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신세경 씨나 미연 씨,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딱 직선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DA 성형외과 박준우 원장입니다.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서 굉장히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100%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. 하지만 개인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코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따라서 가능 유무가 달라지겠습니다. 코의 모양을 근데 문자나 이야기를 통해서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라든지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사진을 보면서 미간의 높이라든지 전반적인 콧대의 높이 그리고 콧대 라인, 또 코끝의 모양, 코끝 비주와 인중이 이루는 각도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콧볼 모양도 사진을 보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콧대가 많이 넓으신 분이 콧대 모양이 아주 얄쌍한 사진을 가져오시면 절골수를 추가한다든지 콧볼이 아주 넓은데 콧볼이 얄쌍한 사진을 가져오신 분은 콧볼 축소술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게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코가 잘 안 보이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각도가 애매해서 코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사진보다는 코가 명확하게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정면 모양과 측면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코 모양이 다 다른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양한 코의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코를 유심히 보시고 일관성 있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 사진을 가져오신 코 모양과 말씀하시는 코 모양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.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본인 얼굴의 모양과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 중에 코가 이쁜 사람 사진을 찾아오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카리나 씨와 민효린 씨, 신세경 씨, 미연 씨, 한예슬 씨 사진인데요. 저는 먼저 사진을 볼 때 미간의 높이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리나 씨나 민효린 씨, 신세경 씨,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미간의 높이가 많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코끝은 굉장히 오똑하게 높죠. 최근에는 그런 모양의 코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. 비교적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미간도 많이 높기 때문에 서구적이고 지적인 느낌이 나는 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콧대 라인을 봐서는 카리나 씨나 민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직반 라인의 코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신세경 씨나 미연 씨,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딱 직선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부리가 더 살짝 있으면서 더 자연스럽고 보이는 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코끝 모양을 보면 카리나 씨나 민효린 씨, 아이들 미연 씨 사진을 봤을 때 코끝이 조금 살짝 들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귀여워 보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코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세경 씨와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코끝이 조금 끝까지 내려와서 깔끔한 느낌의 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민효린 씨 사진이나 신세경 씨 사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죠.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카리나 씨나 뉴진스의 민지, 혜린 씨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코 성형 상담할 때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